그러면 정치계만 지금 적용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사회에 접근하든, 그죠? 어떤 판에서든 간에 전부 다 내가 30대라면 40대라면 나는 공부해서 성장하는 단계이지 절대 위에 대드는 단계 아니라니까. 대들라 그러면 네가 완전한 지식을 갖춰가지고 완전한 진량이 차가지고 이 사람을 이해시키고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너는 한마디 해도 돼요. 어? 홍을 앞에 놓고 네 법문 한마디 해도 돼. 왜? 저 사람을 갖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거든. 네가 가지고 논리와 상식을 내가 깨버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법문 한마디 해가지고 깰 수 있다니까. 그럼 저 사람이 반박을 못 해. 왜? 자연의 근본으로 갖다 얘네들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박할 수 들어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왜? 법은 논리하고 부딪히질 않거든.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 너하고 절대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이거든. 근데 30대 이제 지금 당대표 됐다 해가지고 내가 뭔가 지금 행위를 하려고 한다. 그럼 답은 나오는 거죠? 나는 분명히 자연의 법칙을 지금 세뇌줬어. 그럼 그 30대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 그때 그 저희 민화하는 선생님이랑 같은 그때 대학교 나와서 동기라 있어서 얘기를 들은 게 좀 있었는데 이분 기사에 그 또 국회의원이 그 나라에서 보조금 같이 그거를 그 예술에 투자하는 돈을 지원금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 무슨 예술 작품을 낸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엄청 비하를 해놨더라고요. 뭐 그 대통령 아들이니까 그 받기 힘든 예술인들도 엄청 많은데 하필 왜 네가 네한테 그 금액을 받아가지고 그건 다 빽쓴 거 아니냐 그래서 의혹에 대해서 이제 뭐 붐을 일으켜놨던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자기 인스타그램에 자기 작품 만든 거 촥 올리면서 이런 생태계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거 올리는 거라고 정확하게 그 돈으로 해서 난 이 작품을 만들었고 이런 작품들로 인해서 또 입지가 올라가며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금액을 투자받게 돼 있다. 그게 예술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술에 대해서 쓸데없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저 이런 멋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쓴 돈이니까 앞으로 함부로 약간 내용이 알고 떠들어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공격을 당한 거지만 정확하게 자기 부모를 믿고 막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자기 실력을 믿고 튼튼히 자기가 만약에 공부를 한 거면 그런 흔들림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당당하게 맞선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부모의 그 역할 때문에 이렇게 질타를 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아무리 당당해도 그 자리를 흔들려고 그 사람을 흔들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때를 몰아가지고 그렇게 질타하는 거면 그 사람은 무슨 공부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똑똑한 지식이잖아, 그죠? 맞아요. 진리를 장착 안 했잖아. 그럼 지혜롭게 풀지 못한 거지.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상대가 국민들을 공격하잖아요. 공격하는 데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그죠? 왜 다음 걸 처리를 바르게 지혜롭게 못했다. 내가 어떤 뭐 지원을 신청했어요. 예순에 뭐 좀 지원금을 좀 받으려고 받았는데 뭐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일단 지원을 했을 때 받았어요. 받았을 때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거거든. 그죠? 왜? 내가 그걸 받았으면 이건 지금 누구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지금 나한테 이제 에너지를 지금 몰아준 거잖아. 몰아줬으면은 나는 이거 안 받아도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아버지 뒤가 든든하잖아. 근데 많은 젊은 사람들 이걸 갖다 이걸 받아야지만 운영해야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 요거에 내가 피와 살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 근데 나는 요거 꼭 안 받더라도 아버지 뒤에 배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갖다가 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딱 지원을 딱 받았을 때 내 말고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걸 그런 사람한테 나는 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딱 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작품 정신 하나도 안 해도요. 이 사람은 벌써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이제 뜨는 거야, 인기는. 이렇게 지혜롭게 풀지 못했던 거죠. 그걸 갖다 동원해가지고 뭐라 했냐면 이런 작품을 딱 보여주면서 이 작품이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건 내 논리를 상대하고 지금 싸우는 거거든. 엄청 센 거네요. 센 거죠. 그러니까는 지혜는 열쇠는 모르고 근데 똑똑한 거죠.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상대한테 지금 내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작품 자랑하잖아. 작품 자랑할 게 아니고 네가 예술이 되려면 진짜 예술이 뭐냐면 사람을 감동시키고 이해시키는 게 예술이에요. 작품 만드는 건 내가 항상 뭐라 했어요? 재주가 좋은 거지. 음악 잘하면 뭐 노래 잘 부르면 재주 좋은 거고 춤 잘 추면 춤 잘 추는 신이 하나 들어왔으면 춤 잘 추는 거고 그림 잘 그리면 그림 잘 그리는 신이 하나 들어와서 그림도 잘 그리고 재주도 자연한테 받아오는 건데 재주는 내 게 아니라 내 분명히 있잖아. 자연한테 처음부터 받아온다고. 네가 육신으로 어떤 오감을 통해 가지고 뭔가 남들보다 더 잘 그릴 수 있는 작품을 잘 만들 수 있는 어떤 재주를 받아오는 것은 자연에서 하나님한테 처음부터 내가 어떤 인간을 올 때부터 점을 낼 때부터 받아오는 거라.
그런 자연이 니한테 그런 재주를 줘가지고 이 재주를 통해 가지고 재주가 있으면 니한테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이 사람을 네가 어떻게 대할래? 그 다음 걸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후천 시대 뭐라 그래서 2차 걸 지금 물어본다 했잖아. 네가 아무리 재주가 많고 노래를 잘 부르고 춤을 잘 추고 네가 돈도 많고 지식도 많은데 네 앞에 사람이 없거든. 아이가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을 갖다 2차적으로 네가 어떻게 뭘로 대할 때 지적으로 대할 수 있는 뭔가 가지고 있냐 물어보는 거죠. 근데 지적으로 대하려면 내가 실량이 좋아가지고 지혜를 열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했냐면 작품도 모르는 것들이 이게 들어와야 내 작품 하나 만들 거야. 이렇게 작품이 들어가는 거라. 이건 내 재주를 지금 뽐내자는 거지 아니거든요. 왜 지금 예술을 해요? 예술인들이. 예술인들이 노래 잘하고 뭐 피아노 잘 치고 발레 잘 키고 뭐 내가 그림 잘 그리면 이게 예술이라 생각 착각하는 거라. 예술은 그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갖다가 감동시킬 수 있는 거. 이 사람이 예술이에요. 그 사람이 영혼이 뭔가 깨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 사람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런 한마디 어떻게 작품으로든 아니면 말 한마디라도 섞어가주든 간에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한마디 주는 것, 작품을 보여주는 게 이게 바로 그 진짜 예술인들이지. 예술인들이라면요, 재주가 엄청 뛰어나면 전부 다 예술이래. 그럼 그림 잘 그리면 그림쟁이지. 옛날에 저 조선시대 옛날 선조들은 뭘 했냐면요, 쟁이라고 했어요, 쟁이. 글쟁이. 글을 잘 쓰면 글쟁이.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쟁이, 뭐 무슨 쟁이, 쟁이라 쓸거든. 쟁이란 것은 엄청나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쟁인데 이제 현대적으로 어떻게 돼? 시대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쟁이를 뭐라고 좀 좋게 표현했냐면 예술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놓은 거라. 그러면은 쟁이라는 단어가 깊이가 다르고 예술이라는 단어가 깊이가 다른 거죠. 옛날에 쟁이가 뭐냐면 재주만 뽐내면 쟁이 맞아요. 왜? 과거 시대는 인생이 뭐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성장 발전해야 되고 내 재주를 지금 키울 때니까 그때는 하느님 전부 다 용인해줬댔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쟁이로서 그림 잘 그리면 되고요. 그림 잘 그려도 되고 글 잘 쓰면 돼. 내 띵박질 잘하면 띵박질 잘하는 쟁이가 되면 돼요. 그죠? 수영을 잘하면 수영을 잘하는 쟁이가 되면 돼. 그래서 요새 올림픽 때 문제 많잖아. 그죠? 올림픽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알려주는 거거든. 그럼 쟁이 때는 열심히 지금 하면 되는데 지금 쟁이가 아니고 지금 뭐 돼요? 인의 시대라. 인성을 갖추는 예술인의 시대거든. 예술인들이 뭘 갖추냐면 인성을 갖춰가지고 쟁이가 되면 안 된다. 옛날에는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네가 그림을 잘 그리든 글을 잘 쓰든 간에 쟁이 역할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책도 보고 그림도 보고 그 조그마한 에너지를 받으면 되는데 지금은 한번 쳐다보면 알고 책도 그냥 앞에 그냥 몇 장을 보면 뒤에 내가 다 파가잖아요. 그림 딱 보면 그래 알았어 됐어. 너보다 지금 실력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 실력이 너무나 팽창해가지고 한번 보면 알고 한번 들으면 다 아는 거라. 그걸 갖다가 뭘 지금 자랑하고 있어? 그거는 과거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질량이 부족할 때 시대고 지금 질량이 엄청나게 지금 좋아진 시대를 사는데 그럼 후천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술인이 됐잖아요. 쟁이가 예술이 됐잖아. 예술이라면 내 말 한마디로 니를 갖다가 감동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 니를 갖다가 이해를 시켜야 되고 니한테 어떻게 영적인 어떻게 메시지를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술인이다. 근데 지금 예술인이 이름만 예술인 갖다가 붙였지 지금 옛날하고 똑같이 뭘 하고 있냐면 쟁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지원받았는데 너희들 이 그림을 하나 이 작품을 아냐 하고 닥벌리는 거야. 너희는 뭐냐면 쟁이잖아. 내가 국민들이 나한테 이런 걸 지금 하나 치고 들어오는데 나한테 지금 제 문매를 지금 때리고 있는데 이 문매를 왜 지금 때릴까? 그 이유를 알아가지고 내가 국민들한테 참 멋진 말 한마디를 해가지고 내 이해를 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 매가 어떻게 돌아올까요? 부드럽게 다시 돌아오겠지. 대통령의 아들인데 지원을 받았는데 역시 대통령 아들답게 내가 받은 그런 얘기가 내보다 더 모자란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나는 양보를 하겠다라고 탁 쳐버리면요. 이 사람은 작품 저지야 하나도 안 해도 있잖아요. 그냥 막 그냥 그쪽 그 예술 쪽에서 완전 영웅 되는 거예요, 영웅. 그럼 사람들이 어떡하지, 국민들이? 그냥 밀어주죠. 누가 나오냐면 인연이 딱 와가지고요. 저 사람을 갖다 후원해줄 사람 서포터가 정확히 와. 후원자라지, 그 후경이라지. 정확히 와가지고 네가 평생 원하시면 네가 예술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지금 시간이 만들어졌는데 내가 그런 지혜를 줄 수 있는 실력을 안 갖추다 보니까 너희들과 뭐 작품을 하나?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똑똑한 지식인이죠. 강한 지식인이죠. 지식인들은 뭐냐면 논리와 상식이 고착되어 있어요. 내가 아까 뭘 했냐면 50대, 60대, 70대가 원래 논리와 상식이 딱 고착되어 있는데 지금 질량이 너무 좋은 시대를 살다 보니까 옛날에 없는 게 지금 하나 생겼어요. 30대, 40대가 지 논리와 상식이 있어요. 맞아요. 엄청 고집세. 강해요. 자기는 고집 안 사다는데 고집세요. 30대 어느 정도 강하냐면 내 부모도 버릴 수 있는 게 30대라. 맞아요. 부모가 내 뜻대로 안 맞잖아요. 그러면 부모도 버려. 그냥 따로 삽시다 아마. 이게 30대야. 그러니까 30대가요 아주 냉철한 거예요. 우리 옛날 30대는 순수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5, 60대, 70대는 굉장히 순수한 세대라. 옛날 우리 디지털들은. 근데 지금 뭐냐면 지금 30대들은 냉철하다 못해 냉정해요. 부모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요 떠나. 부모가 무슨 소용 있노. 이런 게 지금 디지털들인데 그 디지털들이 그런 냉철한 걸 모르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요? 너무 똑똑한 신뢰를 가지다 보니까 내 논리를 지금 주장하는 거라. 그죠?
그분도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내 논리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 거거든. 추적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똑똑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 네보다 내가 논리가 강하면 강하지 절대 나를 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밌는 거라. 네가 논리로 치고 들어오니까 나도 논리로 반발하게 촥하게 만들어지거든. 근데 지금 멘토는 뭘 하냐면 논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연의 근본 법칙을 너한테 지금 설해 주는 거예요. 예술인이 뭔지 내가 지금 정확히 알려주는 거거든. 너는 정의가 되면 안 되는 거라. 예술인이 돼야 되는 거지. 예술은 뭐냐면 내 말 한마디로 상대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상대 인생을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술인이에요. 근데 전부 다 뭐에 다 발목 잡혔어요? 재주에 발목 잡혀가지고 그림 잘 그리고 글 잘 쓰고 내가 잘 뜀박질 잘하고 내 수익을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전부 다 이 재주에 발목 잡혀있는 거지. 이 재주는 뭐냐면 나한테 사람이 다가오는 방편이지. 이 사람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직접 이거 줄 수 있나? 요걸 지금 자연히 물어보는 거죠. 줄 수 있으면 이 사람은요, 재주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용웅이 되는 거야.